아, 미치겠네. 끝났고요. 이거 잡고 올라가자. 아씨. 쌓는 데는 공성. 아니 20몇 년대가 갔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네. 되게 센 병력이었는데. 성자 출현 신학자 어때요? 신학자 불안성 낮춰주는 신학자. 아, 돈이 없네. 200 투카. 안전대변 운동치. 아, 신학자 2명 있는데 다 플러스 2짜리네요. 아이누, 아, 야, 씨, 만주도 세다. 반란군. 아이누 먼저 해결하자. 큰일 났는데? 전쟁 피로도도 그렇고 정통성 0.02, 전기통일세 0.91. 와, 이것도 졌어. 와, 왜 이렇게 쎄? 두 배 병력 이겨버리네. 와, 미치겠는데? 종교가 너무 센데요? 종교 방금? 와, 씨. 미치겠다, 진짜. 우즈벡이랑 협상을 해야겠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클리어 오파하고 땅을 순나라 거는 먹여주고요, 오이라트. 코 돌려주다. 안 되네요. 아씨. 반란군 왜 이렇게.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반란군 때문에. 아, 진짜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4%에 10%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브랜스 이제 고용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좀 줄어들긴 들겠네요. 좀 아이고, 와우. 아, 인분 가야 되나 그러면은 너무 하는데. 와, 근데 순위 방신도 너무 세다.
너무 센데요? 욕 나오게 센데? 13년대. 아, 후계자 사망. 그냥 죽어라. 네, 선을 바꿔줄게요. 잘 죽었다. 씨. 543 새로 들어왔네요. 땡큐. 어씨. 자, 밀트 컬리션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쪽 반란을 우리가 좀 막아주고. 장군을 좀 써볼까요? 해가지고 와 2성짜리야 또 하필 요 병렬이랑 같이 싸워야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같이 싸울겁니다. 러시아 9만 16만 야 큰일났다. 우린 인력이 없는데 또 공격받겠는데. 교종 캐트 사울트 행정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어우 뭐야 지네가 다 싸우게 됐네. 자 이제 발령 어디 남았죠? 유구유루 신도 광신도 캄차다 민족주의자 그리고 순이파 광신도. 거의 다 했다. 자 움테트와 코어 박았고요. 우리가 무타파를 좀 치고 싶은데 홀란드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죠. 그냥 해산. 여긴 뭐 알아서 땅 필요하고 놔두고. 확장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확장 끝났어요. 아메리카 쪽을 더 신경을 써주죠. 틀린 게 저 어떻게 동맹할 수 있는 카톨릭 국가가 없을까요? 폴란드도 좀 오스만에게 엄청 막고 있네요. 폴란드 동맹 제한 국영사의 거리 때문에 안 되고 프랑스도 안 되네. 러시아를 견제할 적이 없나? 폴란드 일본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또 우리랑 또 적이란 말이죠. 대영제국은 대영제국도 그렇고 아 땅이 이렇게 넓은데도 약합니다. 약해요. 일본 약해요. 프랑스 이벤트 머들스토퍼라는 이벤트가 나왔네요. 외국에서 올려주는 좋은 거 하나 귀에 올려주는 좋은 거 하나. 아 돈이 너무 모자르는가. 부패 인플레이션 왔죠. 자 조선 합병했고요. 드디어 네 조선 합병했네요. 병력이 조금 들어왔는데 오버가 됐거든요. 요거는 다 없애줄게요.
18, 18대 겔리랑 수동선 대형선. 나쁘지 않은데? 합쳐주면 되겠네. 수용선 5대는 니폰. 자, 플러스 0.3톤. 왜 합치지 않지? 자동 수송 임무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임무 중인데 왜 안 움직이냐? 오토 트랜스포트 됐죠? 어씨, 왜 멈춰 있었지? 제주 개종 인력이 없어요. 13년대. 오케이, 위에 요거 잡으러. 아, 저기 종교 반란군 먼저 잡으러 가자. 식민지에서 원주민을 맞닥뜨리다 틀린 기사 200 인구수를 얻고 원주민은 300 규모 1타. 무역을 제한하면 2카드 잃어버리지만 틀린 기사 1세금 얻다. 오케이. 통일성 또 들어왔죠? 안동 통일성이 지금 52% 역을 올리고 있네요. 야, 종교 통일성이 먼저 우선이겠네요. 100% 만드는 게. 아, 브라질 또 전쟁 선포. 아, 제발. 네, 마침 튕겨가지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됐어요. 지금 어차피 좀 멘붕이 좀 된 상황. 네, 좀 느끼셨을 텐데 조금 마음을 차분히 다 잡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맨파워가 바닥라인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위신도 좀 떨어져 있고 정통성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또 이 망할 브라질이 또 전쟁을 걸었거든요. 자, 우선 이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요구하는 게 뭘까요? 패배 인정. 패배 인정 정도네요? 근데 왜 자꾸 날 치는 거야, 얘들은. 아. 패배 인정으로 빼주고. 네, 아, 빼줬네요. 아, 자, 코올레이션이 지금 어디 걸려있나 볼게요. 코올레이션 좀 걸려있는데. 양나라에 총나라, 진나라, 오나라. 괜찮고. 어차피 이쪽 나라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개종. 지금, 일본 개종 명분만 조금, 일본 개종 업적만 해결되면 조금 한시름이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 게임에 목표로 했던 일본 통일 업적이랑 카톨릭 개종 업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마침 또 아이누까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독립을 해버렸어요. 반란을 못 막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누를 다시 전쟁을 걸어서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차관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나쁜 소식이 들려있고 개종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요. 제주도가 불안전성이 있고 캄차달 동맹, 신도, 광신도, 일본 개종 4.7%. 나머지는 병력을 지금 보내서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네, 딱히 지금은 위협은 없고 휴전이 다행히 러시아랑 휴전이 만료됐었네. 러시아가 우리를 칠 수도 있겠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돈이 2.28 투카 정도 있는데 국가 불안정성 좋은가가 있는데 플러스 2짜리밖에 없어서 플러스 2짜리 써야 돼요. 현재 플러스 13% 들어오네요. 포인트는 지금 포인트 넉넉하게 들어오는데 어디 보자. 네, 식민지 두 군데 피고 있고 외교관 돌아오고 있고요. 브라질 좋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는 반란군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해주고 22연대는 공성하러 가고 있고 22연대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캄차다 민족주의자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수송 12연대 정도 수송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종교 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불안정성 플러스 1 올라가지만 성균이 1% 좋지 않네. 불안정성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이 7점. 불안정성은 괜찮은데 반란이 이상하게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전 효과 정통성이 75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0.99. 네, 그렇네요. 좋지 않습니다. 빨리 맨파워를 회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반란 막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 전쟁 그 다음에 걸죠. 오나라 무역분쟁. 지금 순위파 반란군 유예를 쐬서 우리가 피해를 좀 많이 입었어요. 사기가 좀 높죠. 우리는 명성 때문에 위신 때문에 좀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이라 조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오케이 없앴고 이제 여기만 다시 먹어주면 순위파 오케이 봉기까지 0%니까 요건 됐고 19연대 13연대 오케이 다 이동을 하자. 이쪽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아이누 다시 먹죠. 12연대 드랍을 해주고 있고요. 4.36 투캇. 오버된 병력은 없습니다. 자, 야간 이건 괜찮아요. 자꾸 카톨릭 바뀌는 이벤트는 좋은데 자, 외교관 하나 남 외교관 둘 남고 선교사 한명 남고 툼스크 여기 순위파 좀 나중에 보낼게요. 센크 먼저 순위파 반군이 나오면 조금 골치 아프니까. 자, 그리고 보내기 아르망카로 보내놓고요. 트링깃 하고 있고 플러스 55년 임무는 종교 통일성일 거예요. 됐습니다. 12연대 다 왔는데 14연대를 잡을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해방 반군 장군을 우선은 바꿔줘 보고 기다릴까요?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거의 완성되겠다. 86% 6달 이거 안 되겠네. 먼저 들어가야겠네. 용병 13연대거든요. 없어져도 되니까 공격 연대 통화 빨리 없애야 돼서 민족주의 요거 독립 완성하기 전에 네, 싸 얼투 개종시켰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야란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속국중 관계도 개선해야 될때 있나요? 카자흐 관계 개선 1642년 이거 하나 더 남죠? 연나라 관계에서 됐어. 상인 니폰에서 15 투카 정도 수집하고 있고요. 함대는 겔리 카락 토탈에서 수송선 겔리 배는 되게 많아졌네. 배가 오버됐나 설마? 배는 아직 오버되지 않았네요. 48척 오케이 여기 띄워놓자. 상부에 들어놓죠. 이게 이겨야 되는데 12연대 18연대
오케이. 그 세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잡겠다. 나이스. 주사, 아, 6 떴네요. 오른 상황인데. 울만 타이 많지, 안 장군. 아, 좀 딸리나? 보병, 우린 보병만 있어서 좀 딸리나요? 보병으로 밀어붙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밀어붙인다. 보병발로. 이긴다. 빨리 와야 되는데, 이긴 여기. 잡았고, 보충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아, 근데 독립하기 86.786 계속 올라가는데? 빨리 보충을 시켜봅시다, 빨리. 강행군을 쓰기는 조금 아깝죠, 포인트가. 배를 태우기도 조금 내륙 집숙에서 배 태우고 가기도 힘들고. 14였는데, 5였는데. 아, 독립되면 어쩔 수 없지. 다시 공격해서 다시 먹는 수밖에. 네. 오케이, 안전도 잃었다. 좋아. 아, 좋아, 좋아. 89.9, 89.8. 큰일 났네. 13. 독립하면 아이너부터 차근차근 먹어야겠어요. 자, 아이너는 속국화 이런 거 안 되겠죠. 속국 제한되는데 관계도 150 올려야 돼서. 아, 이거 힘들어요. 전쟁으로 먹는 게 빠르겠죠. 코 다시 박아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코는 저희가 박아 있으니까. 코 돌려주기로 전쟁 걸면 되니까 이거 문제는 아닌데. 캄차다리 독립을 하겠네요. 92.91. 아이쿠. 6면대. 좀 빨리 오면은, 좀 빨리 오면, 13년대가 오면. 식민지 사업. 네, 외교기술병 줄여주는 걸로. 자, 제주도도 개종했고요. 어디 보자. 네. 하이 알린 알람보 개종. 자, 교황청 영향력이 지금 71이거든요. 이거 바뀌고 나서 제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소모해서 정통성 10을 얻나, 이런 게 있네.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네요. 라우 철치 텍스? 2카드 얻는 게 있고, 요거는 정통성 10 얻는 거 있고, 요거는 고리대금업을 용서하다 해서 연간 이자 줄여주는 거. 괜찮네. 특사보호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가들 불러올 수 있는 게 있고요. 브레스 룰러 해가지고 요 명예시 얻는 거 있고, 요거는 안정도 잃는 거 있고. 괜찮네요. 성전 선포도 있고, 독점 제거하다 있고. 뭐 예전처럼 막 표 주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데 5만큼의 소모하여 10만큼의 영향을 얻어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카디날이, 우리가 미는 카디날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정통성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정통성 하나만 받자. 오케이. 64. 75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나쁘지 않네. 괜찮네. 카톨릭 이거 바뀌고선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자, 93.4, 3.5. 잘하면 시간 내에 갈 수 있겠다. 우선은 여기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서 태우자. 태우자, 태우자. 태워서 14연대를 드랍을 시켜놓자. 배 태워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못 태운다. 여기서 태우자. 신도, 우리 땅이 아니라 못 태워나 보다. 잘하면 0. 되겠다. 0.1씩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 내 맞출 수도. 우선 왔고, 수송선 빨리 들어가라. 수송선
됐다, 태우고. 일로 이거. 플러스 오토칸. 대출 상환. 하나만? 만기 됐을 때 상환하자. 괜찮아요, 네. 97점이, 아, 간당간당한데? 딱 하나 뺐으면 이게 올라가려나, 다시? 요구 조건 충족? 한 달 지난 후 독립선 포함한데. 화병군 없애면. 빨리. 아, 저 오면서 보급 제한 소모하고 있네. 이병력은 여기 갖다 놓을게요. 사할린. 왜냐면 여기 이쪽을 공격해야 되니까. 사할린 보급한 게 29, 괜찮아요. 빨리 실어라. 어, 인력 소모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99점, 아, 되겠던데? 큰일 났다. 자, 갑시다. 10년대. 장군 바꿔주고. 아, 독립하겠다. 아, 했어요. 아, 어쩔 수 없다. 땅 두 개 뺏긴 거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스탑하고 캄차트 다 공격하면 되잖아. 우선은 여기 같이 모여서 같이 갈게요. 방군 일본 광신도 0.6% 괜찮죠? 어, 안정도 하락이야. 또 왜? 543짜리 120, 아, 120짜리 20살 장군을 쓰자. 후계자 장군을 쓸게요. 오, 후계자 장군 좋다. 능력치는 쓰레기인데 좋아요. 능력치는 쓰레긴 좋아. 자, 4연대. 4연대가 덜 왔네요. 수송선이 부족해서. 자, 군사기 스태크 하나만 찍어주고요. 기병대. 8기군 기병대. 오케이. 사기 채워주고. 현재 4투카 정도 이득. 예, 정통성 다시 올라왔어요. 후계자가 바뀌어가지고. 자, 캄차달. 전쟁 선포로. 휴전 파기야? 휴전이네. 아, 독립된 다음에 휴전이구나. 아이누드 1646년. 어쩔 수 없네요. 그다음요, 병력을 다시 후퇴. 입사한데도. 그래서 맨파를 회복하고 싸우죠. 아니면 용병만 사용해서 전쟁을 할까요? 용병만 사용해가지고 용병을 밑으로 이동. 그래도 태워가면 좋은데 돌아가야겠네. 변형 4연대도 이동. 스탑.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아, 스페인과 전쟁 이쪽으로 갔구나. 아, 그래서 브라질이 협상 받아줬을 수도 있겠네요. 자, 러시아 관심국가 지정. 폴란드도 관심국가 지정. 폴란드 동맹이 안 되나? 거리만 좀 좁혀지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군 보급품 트링깃. 자, 진나라를 먹어 들어가서. 명나라가 없다. 명나라 땅 하나 남았네. 14%, 70%? 아, 여기 한 44%구나. 70, 44, 14 하면은 58인데 또 한 개 땅이 더 하나 있다는 거지. 땅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어디 있지? 땅이 어디 있어? 없는데. 아, 여기야? 야, 씨, 명나라 여기 있네. 괜찮습니다, 네.
배 타고 가서 점령해도 되는데 명나라를 좀 칠 수가 없으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명나라 빨리 멸망돼야지 코어 돌려주기도 금방금방 해주는데